자, 내려가 봅시다. 벙커 있고. 와우. 와우, 마마메야. 와우. 오 마이 갓. 으야. 으야. 자, 또 엄청 오래간만에 하우스 플리퍼를 들어왔네요. 제가 이 뒷마당을 꾸미려고 했다가 그거에 크게 실패를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크게 낙담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우스 플리퍼 굉장히 무서운 게임입니다.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 하면은 그거에 맞춰선 하겠는데 인테리어라는 거는 정말 무에서 그야말로 창조의 영역이잖아요.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걸 많이 해본 사람들은 대충 각이 보일 텐데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각이 보일 텐데 난 그런 게 안 보여. 내가 그 뒷마당을 하면서 굉장히 시게 느꼈어. 하면서 무서워가지고 잘 안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미션은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벙커. 딱 제목이 벙커네요. 매일 제목이.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저번에 벙커를 장인 장모 들어오시는 거를 꾸미려고 했었는데 벙커도 너무 좁았었고 약간 벙커 느낌이 아니었어. 이번엔 좀 제대로 된 벙커이길. 제 아내와 숨겨진 전투 벙커가 있는 집을 구매했어요. 저희한테는 안전이 매우 중요하고 제가 사는 곳의 분위기는 더 걱정스러워요. 벙커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저도 초보예요. 좋습니다. 와, 저번보다 더 개판인 것 같은데? 뭐지? 왜 이따구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벙커는 어디서요? 아, 근데 요즘에는 계속 뭔가 진행을 함에 있어서 다른 요소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딱 본론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인테리어 공부를 합시다. 보통 이렇게 벽에다가 액자를 해서 데코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딱히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인테리어에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사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것도 봐봐. 이걸 기준으로 상하 좌우 대칭이 돼 있잖아. 크기가 심심하지가 않다고. 전부 다 같은 크기였으면은 좀 심심했을 수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런 세계가. 이거 내가 쓰던 책상 아니니? 의자도 굉장히 이쁜 걸 쓰는군요. 이런 거는 보통 고정용 책상이죠? 바퀴가 안 달려있.. 어? 네? 잠깐만요, 뭐죠? 왜 여기에 벙커 입구가 있죠? 너무 당혹스러운데?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방이 하나밖에 없네요. 아, 여기 안방이구나. 거실에는 TV가 이따구로 놓여있고 살짝 비스듬하게 있네요. 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보이냐? TV가? 저번에는 TV가 여기 있고 소파가 여기 있어서 내가 고개를 이렇게 90도 꺾어서 봐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장작분이 댓글로 누워서 보는 거다 그거는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각도는 어쩔 거예요? 이건 진짜 설명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뭐죠? 이거 그냥 있는 대로 둔 건가? 자, 내려가 봅시다. 벙커 있고. 와우. 와우 마마메야. 와우. 오 마이 갓. 벙커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 넓... 왜 이렇게 넓어, 이씨! 엄마? 어, 야, 주제 안에 화장실도 있어. 이 걸레 최고의 적, 어? 아, 일단 치우고. 뭐야, 이거. 어머, 다 고장난 거였어. 여기에도 벙커가 있네요. 외부로 나가는, 마당에 두 개가 있구나.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집 안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집 안이 위험하다 하면 밖으로도 탈출할 수 있는 벙커로서의 역할은 진짜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벽을 먼저 싹 다 붙여야 되겠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다음 색으로 칠하기 화이트. 도배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쭉.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굉장히 불편하거든? 이게 지금 딱 봐도 곰팡이가 개쓸었잖아. 내가 이게 곰팡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 아파트가 이랬어. 제 벽이 진짜 딱 이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페인트칠을 싹 하잖아요? 이게 무슨 사단이 나냐면 페인트를 뚫고 곰팡이가 올라와요. 이게 게임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곰팡이 완벽하게 다 없애고 페인트칠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임시 방편이에요. 그냥 곰팡이 눈에 안 보이게끔만 하는 거지. 불도 켤 수 있어요? 오, 뭐야. 야, 페인트 칠하니까 그냥 벽이 새거가 됐네. 근데 그 엄청나게 지독했던 곰팡이들도 업체한테 맡기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다 해주시더라고요. 전문가 부르는 게 짱이에요. 괜히 나 혼자 해보겠다고 어설프게 했다가 돈도 다 날리고 돈이 더 깨져, 놀랍게도. 전문가한테 부탁하는 것보다 돈도 더 깨지고 시간도 더 깨지고 나도 힘들고. 아, 근데 불편하네요. 이런 벽면을 페인트 칠하니까 너무 불편해요. 이건 3일 지나면 페인트 다 뚫고
자꾸 곰팡이 올라오거든? 아, 여기도 어둡네요. 불 좀 켜줍시다. 좋아요. 아, 난 진짜 인테리어에 관심이 없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인테리어에 딱 관심을 가지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조명도 정말 중요해요. 조명이 어둡지 않아? 그러면은 집을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약간 칙칙해 보여. 인테리어를 정말 잘해도 안 이쁘더라고. 아, 제가 요즘에 정말 열심히 돈을 모은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가가치세였나? 그거를 아직 정산을 안 해서 한마디로 죽은 돈이죠. 아, 근데 7월달에 그걸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진짜 아, 몰랐거든? 세무사에서 그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 집값 그래도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홍보와 광고를 봐주시는 소중한 시간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광고 하나 낼까 말아. 문도 해달라니 뭔 소리야? 문에다가 뭘 해야 돼? 문도를 해달라고? 아, 여기. 어? 나 여기를 왜 안 했지? 미친 건가?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새 거다. 그 더러웠던 곳이 순식간에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하우스 플리퍼 열심히 할 맛이 납니다. 야, 지금 보니까 이거 최근에 제가 선반을 하나 샀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랑. 아, 완전 똑같진 않은데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색깔도 검은색이고 여기도 화이트로 칠해야 되는군요. 아, 빨리 새 집 이사하고 싶다. 여러분들한테 마음껏 자랑도 하고 싶고 나도 플렉스 해보고 싶다. 게임 캐릭터만 삐까번쩍하게 만들지 말고 내 인생을 삐까번쩍하게 만들고 싶어. 던파 캐릭터만 보면은 무슨 억만장자같이 생겼는데 빌어먹을. 모든 박을 하얀색으로 칠하면 어지러울 것 같다고요? 그래, 봤자 방공 오니까 필요할 때만 들어오면 되는 거고. 무엇보다 집주인이 그렇게 칠하래요. 돈 주는 사람이 이렇게 해달라는데 어쩌겠어. 잠깐만, 여기는 화이트로 칠하는 게 아닌데요? 아, 이게 화장실이구나. 세라믹 타일 회색 스퀘어. 아, 이 페인트 아까워라. 이거 한 번에 여러 장 붙일 수 없어? 이걸로 하자. 10장 하면 되겠네. 이걸 한 번에 10장을 들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좋네요. 이제 타일 바깥으로 이제 틈 사이로 버섯 자라난다고. 야, 근데 하필 출입구가 화장실이냐. 애매한데. 바깥으로 나가는 곳이 급할 때 집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방공으로 사다리 타고 내려와서 똥 싼다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냥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바지 내리고 싸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사다리 내려오는 도중에 지리겄다. 미묘하게 모자랄 것 같죠? 아, 타일. 아, 왜 맨날 미묘하게 모자라. 속상해 죽겠네. 됐어. 자, 화장실을 설치하면 돼요. 방공 오니까 어차피 자주 안 쓸 거 아니야. 가장 심플한 싸구려 기본 컴팩트 변기 이쁘게 설치해 줍니다. 자, 아우 귀찮아 이거. 언제 일일이 다 하노. 밑에까지 끼워주면 완성. 자, 자, 그 다음에 싱크대. 기본 싱크대. 여기에다가 깔끔하게 빠. 정말 기본적인 화장실의 설비가 끝이 났군요. 추가로 보일러랑 서랍장, 화장실 휴지거리, 화장실 휴지가 필요합니다. 아, 그딴 것까지 제가 해줘야 돼요? 전 인테리어 시공사지 막 이런 것까지 다 해주진 않는데. 자, 보일러. 어디다 설치해줄까? 내 보일러. 나 이거 처음 본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돈 주면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열심히 해야지. 아이, 너무 위치가 애매한데? 좋아, 문 한쪽을 포기하자. 좀 걸리적거리. 여기가 열리잖아요, 그죠? 너무 뭔가 컴팩트한 느낌이 드는데. 화장실 휴지 거리는 여기에다가. 똥 싸다가 일어나야 되죠? 악마다. 자, 여기가 아주 적당한 위치죠? 자, 이거는 네 개를 변기 위에다 설치가 안 돼? 하나, 둘, 셋. 네. 이 방은 완벽하게 끝났어요. 서랍, 침대. 와, 자는 곳까지 마련해줘? 일단 두 개를 구매하라고 했어요. 두 개를 구매하려면은 아무리 봐도 위치가 문을 여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을 수는 없겠다, 너무 멀어서.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오붓하게 서로 마주보면서 잘 수 있겠죠. 자, 각자 하나씩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제 누워있다가 필요한 것들 있으면 뭐 책 같은 거라던가. 벙커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잖아요. 뭔가 핵전쟁 같은 거 일어났을 때 핸드폰 게임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마음의 양식, 책을 꽂아두거나 뭐 보드게임 이런 거 설치해놓고 구조가 될 때까지 버티면 되겠... 네, 서랍을 못 쓸 뻔했죠? 뒤돌아 있었어요, 서랍이? 좋습니다. 이쪽도 끝났고. 이번에 굉장히 해야 될 게 많네. 와, 엄청 많네요. 여기에는 이제 보급품을 놓는 곳이군요. 선반이 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두는 게 훨씬 깔끔하고 보기 좋지 않을까. 전투 식량을 많이 챙겨줘야 돼.
이런 거 도끼 이거 못 팔아? 나 좀 굉장히 거슬리는데. 뭐 언젠간 필요가 있겠지. 그지?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 도끼도 잘 안 쓸 것 같으니까 밑에다가 두자 이렇게. 자 일단 구급함부터. 아 위에다가 못 놔요? 서랍에다가. 아 나 이 벽에다가 보통 붙여놓지 않냐? 어 그래 여기다가 놓고. 물 보관 용기는 뭐죠? 아 생수통. 그치 물은 중요하지. 네 가서. 아 좋아요. 음식 보관 용기. 뭐야 이건? 아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아 근데 나 왜 선반 놔두고 바닥에다가 깔아놓고 있지? 나 바본가? 뭐야 겁나 커! 아니 물은 안되겠다 야. 이게 음식물 쓰레기통이라고? 그냥 음식 보관용이 아니라? 음식 보관용통 같은데? 그치 이런게 음식물 보관통이지. 그럼 저건 진짜 음스통인가? 병에 든 스프. 와 이거 보니까 정말 60초 생각난다. 아 근데 꼭 스프를 사야돼?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필 스프야? 많고 많은 음식들 중에 스프가 제일 잘 났지? 마카로니. 마카로니. 물에다가 삶아가지고 불려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노라는데 어떻게 놔야지 그러면. 불편. 여긴 이제 방공호에 들어왔을 때. 어? 왜 이렇게 애매하게 떨어져 있지 이거? 이유를 모르겠네? 야, 붙어. 어. 뭐야, 잘 붙잖아. 왜 아까 안 붙었지? 됐어! 아! 바로 이 느낌이야! 쌀. 와, 이거 정말 서양식 쌀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쌀. 물론 여러분들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냥 이 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국내산 쌀을 제일 좋아해요. 이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찰기 별로 없는 서양식 쌀 있잖아요. 아, 전 별로더라고요. 네, 땅콩버터. 땅콩버터 좋지. 네, 잠시만요. 쟤네 왜 공중에 떠 있어요? 어? 아이 약간 좀 버그가 있네. 저번에도 그러더니만. 아니 또 공중에 떠 있네 이거? 이상해. 몰라, 지들이 공중에 뜨고 싶다는데 어쩌겠어. 공중에 떠 있는 거야. 아니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확실하게 공중에 떠 있잖아 지금. 공중에 떠 있죠. 그리고 금고를 사라네요? 와 이렇게 단단하고 크게 생긴 게 단돈 9만원이래. 미친 거 아니야? 이 자물쇠 하나만 해도 9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금고는 그냥 여기다 두죠. 금고는 왜 필요하냐고? 전쟁이 났어. 그럼 집이 다 부서지고 이제 자산이 안 남을 거잖아요. 아, 미리 여기다 비상금 같은 걸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이 좀 안전해졌다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자금을 꺼내가지고 급한 불을 끄는 거지. 금고 안에 숨는 거라고? 아 생각도 못했다. 모던 벽 수납장. 아니 너무 큰데 이거? 중앙에다가 이렇게 소파를 놓고. 아 진짜 불편하네요. 이게 서랍장이 개 많이 튀어나와있네. 왜 이렇게 커? 여기 이렇게 뒤에 딱 기대서 앉으면은 머리가 바로 부딪히겠죠? 이거를 이렇게 꺾어. 됐지? 이렇게 두고 가스통을 여기다가 두는 거야. 딱 맞네. 이 스바라시들은 어디다가 두지?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다가 두고 테이블을 여기다 이렇게 놔? 아니 좁은 곳에다가 이딴 것들을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미친 거 아니냐고. 하, 방은 좁은데 가구들이 진짜 너무 커. 아 야 이 소파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거든. 야 너 잠깐만 꺼져봐. 자 됐지. 됐다. 야 됐다. 의자는 항상 대칭으로 있으란 법은 없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애를 벙커에서 두 명을 낳고 가족끼리 단란하게 처먹어. 됐다. 됐어. 부모님은 소파에서 편하게 드시고요. 자식들은 여기에서 먹으라 그래요. 잠깐만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 진짜 설마 내가 생각하는 게 되는 건 아니겠지? 이거 안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진짜 안 됐으면 좋겠다. 아! 땅 맞아! A few moments later. 오, 야야야, 아까보다 훨씬 나. 그래 그래, 여기에 선반 있는 거는 좀 그랬어. 나가, 닫어. 아우. 보람찼다. 이번엔 진짜 이쁘게 꾸몄다, 그죠? 아, 점점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제 좀 눈이 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방공호 열심히 청소하고 가구들 좀 설치했더니 1130만원. 아주 좋군요. 와... 이야...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 줄 알아? 마지막에 이 장면 보려고. 야... 동시에 드디어 저도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와...
실제로 나도 이렇게 돈 벌었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아, 이러워. 정말 기쁜데 현실 감각 없는 저 숫자. 게임에서 1억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도대체. 던파 캐릭터만 삐까번쩍하면 뭐하냐고. 내가 지금 거진데. 자, 우리 장작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우스 플리퍼는 일단 벙커 편으로만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끝까지 봐주시는 광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소중한 시간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